1월 31일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합원들이 이렇게 우매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자꾸 겁나니까 나가고 한 집 나가니까 딸만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또 집이 자꾸 비니까 자꾸 연쇄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가락시형 아파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300여 세대가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주를 하지 않고 이곳에 남아 있는 걸까요? 가락시형 아파트는 전체 6600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2003년 6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고 2008년 4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송파구에 건축 심의를 신청해 서울시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주자 이주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5,300여 세대가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300여 세대는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이 하나도 안 됐으니까 지금 세입자가 이사를 안 가고 온 주민들도 이사를 안 가게 돼 있어요. 관리 처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고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관리 처분 인가란 정비 사업비와 주민 보상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하고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철거 후 착공할 수 있습니다. 가락시형 아파트의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관리 처분 인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단지는 선입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주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저희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업기간을 당기는 게 가장 그 사업비 절약하는 길이거든요. 남아있는 주민들은 관리 처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분담금은 얼마가 되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채 이주부터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분담금이랑 내가 지분이 얼마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지분을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어디를 나가겠어요. 기준점이 없어요, 걔는요. 그냥 나가. 조합에서 통보해온 이주 완료 날짜는 오는 1월 31일. 마감 시한을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조합은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어 이주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